오케이. 그래, 민철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점점 영어가 중요한 시기예요. 초등학교 때 중요한 것들 배우지 않고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올라가서 막 시험 치고 할 때 힘들어지니까 지금 기초를 탄탄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민철이 오늘 할 것들 단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로봇. R-O-B-O-T. Good. 스펠링 하여튼 끝내줘. 그래서 top. T-O-M-F. T-O-F. 아니, P. P. top가 아니고 top. 계속해서 bat. Bat. B-A-T. 오케이. 계속해서 doll. Doll. D-O-L-L. 오케이. 계속해서 this. This. 가까이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몇 개? What?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런 걸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들 Did. Did. T-H E-S-E.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day. day. 그렇죠. 그래서 같이 쓰는 be 동사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ball. ball. b-a-l-l. 오케이. 계속해서 끝났네요. 자, 오늘 단어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시냐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네. 자, 영어 문장에서 이름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규칙이 우리말과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이란 말을 문장 속에 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런데 책은 셀 수? 있어요. 있죠. 자, 어떤 문장에서 어떤 대화에서 어떤 셀 수 있는 게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면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셀 수 있는 걸 처음 얘기할 때 어를 쓰고요.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할 때는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할 때는 얘가 뭐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요.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 권 샀어. I bought a book. 내가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이 재미있어.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 내가 샀습니다 이런 거야. 내가 샀어. 무엇을? 한 권의 책을. 그런 다음에 그 책이 재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책 한 권 샀는데 재밌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처음 얘기했죠? 한 권이니까 썼죠? 근데 똑같은 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었어? 더. 그리고 그 책이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책을 여러 권 샀으면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책들이 재밌다 하면 어떻게 되냐? 더, 북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를 어떤 경우에 쓰는가, 더를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일단 알려드렸어요. 여긴 전부 다 뭔가 처음 나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These. 안만 길어봤자 day. day.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바로 나오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y are bats. 그렇죠. they are bats. they are bats.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민철이가 시험을 치게 되거나 이러면 이 자리에다가 다음 중 틀린 문장이나 맞는 문장 고르세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써야 맞는데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럽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요러신데 왜 여기는 하나의 형태를 썼냐 이러면서 틀렸다 이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계속해서 They are tops. 그렇죠. S를 꼭 붙여야 되겠죠. They are top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자, 근데 자, 이거 말고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뭐였더라? That. 그렇죠. 저것이란 뜻의
that이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것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렇지. 저것들 뭐였는지 혹시 민철이 기억나? 도어지. 와우. Give me five. 오케이. 뭐 있었어? 오케이. 민철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가르쳐주면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